어떻게 살아노한다. 어떻게. 어떻게 살아노해라 말은 다 뭐 힘드니까 점심 오겠죠. 뭐 이런 거는 전문 아니겠지만, 본인 보면요, 참 지긋지긋하다. 본인 도대체 무슨, 뭘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최고도 잡고 있는 여자가 관제를 그렇게 달고 다니냐. 응? 경찰서, 막 삐용삐용 마음은 노이로즈 걸리겠다. 법원, 경찰, 뭐, 진짜 노이로즈 걸리겠다. 나 이렇게 점을 그렇게 많이 본 사람은 아니지만, 본인처럼 이렇게 길고 끈질긴 악연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30대가 다 날라갔어요. 네. 하느라고.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 참 힘들게 살았다. 어떻게 보면 내가 확고한 피해자인데, 네. 피의자가 되고, 네. 억울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말해도 내 말을 기다려주지도 않고, 본인한테야말로 그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다. 그 영화에 뭐고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내가 이렇게 뒷배경이라도 좋고 가진 게라도 많았으면 내가 피해자는 안 될 건데. 할머니가 참 안타깝다고. 그게 다 나오나 보네요. 그리고 막 대법원까지 가서 겨우 무죄 받고, 상대방과 위증하고, 뭐 조작하고 이런 거 나중에 다 드러나고, 그거 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었고. 이 모든 바람이요, 이 모든 바람이 이제는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다 끝났는데 한참 일에 집중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데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니까 팔자가 엉망이 되죠. 맞죠? 이제 나이가 40 중반. 우리가 조금 더 오버해서 얘기하면 내일 모레 50인데 이제 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맞잖아요. 하지만 누구나 조상님들은 계시거든요. 본인이 그만큼 내가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이겨냈고 하기 때문에 그 보상은 받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하는 거는요, 본인 내년부터는 기운이 정말 좋아지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만큼, 내가 계획 잡은 것만큼 순리대로 막힘없이 나간다. 하지만 본인 옆에 사람은 1도 없습니다. 내 하나만 보고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 간에.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멀리시 하세요. 본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용이니까. 그리고 내가 남 밑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티격이 생기면 옮기시면 돼요. 제가 소송하느라고 경력이 다 단절되니까 괜히도 회사도 못 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창업을 했어요. 네. 죽을 생각까지 했다가 네. 창업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다른 어떤 거 일이 터져서 제가 일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내년부터는 진짜 이제 좀 벌어봐야지. 됩니다. 내년. 본인이 생각한 대로 된다고 했죠. 본인이 아까 금방 말한 대로 생각인 게 내년부터는 좀 벌어가야지 했죠. 제 입에서 뭘 했어요? 내년부터 좋아진다고 했죠. 돼요. 본인은 예술적인 능력도 많단 말이에요. 뭘 만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디자인 같은 거지. 뭐 옷실을 만든다든지 화려한 걸 만든다든지. 맞아요. 저 그쪽 일했어요. 미술대 나오고 디자인 전공했고. 신기하죠? 네. 저 궁금한 게, 저는 왜 이런 풋파가, 그러니까 제가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네. 사주 팔자에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 관이 되게 많다. 근데 신적으로 봤을 때, 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사주에 네가 관이 많아서 이렇게 뭐 형살이 끼고 뭐가 끼어서 이렇다가 아니라 신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 경주 최씨 집안으로다가 내 할머니가 이렇게 살아생전에, 내가 모시는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인 조상이었어요. 할머니였어요.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줄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 줄. 이렇게 본인의 그 윗대 할머니가 빌었던 할머니가 내 누울 자리 하나 없고 내 하나 알아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손 중에. 나는 너희들이 아프지 말고 잘 크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렇게 빌어줬는데 죽고 나니 다 등을 돌린 격이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외가 쪽이 아빠. 외가 쪽요. 외가 쪽.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너가 공줄이 끊어졌다. 자, 공줄이 끊어졌다는 말은 공줄이 끊어짐으로써 자손들이 풍파를 맞아요. 아시겠죠? 하지만 그래도 조상이 자손을 죽이진 않습니다. 본인이 그 어려운 시기를 자살을 할 마음을 먹은 만큼 힘들었는데도 안 죽었잖아요. 조상들은 죽이진 않아요. 이제부터는 도와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는 좀 정리가 거의 되고 있었고요. 네. 제가 그 자식이 저 혼자의 형제자매 없어요. 네.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랑 둘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로우니까 반려동물을 이제 길렀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거의 이제 자식처럼 그렇게 길렀었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하나 되게 아끼는 아이가 한 15년도 그 정말 급살 맞아서 그렇게 죽었는데 폐염증 기침하고 계속 꼬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희귀한 거고 며칠 만에 또 죽어버려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기르던 또 강아지가 처음에 뭐 심장이나 다른 쪽 신경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위가 꼬여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의사들도 이해를 못해요. 잘 생기지도 않는 병이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내가 자식이 두 명인데 한 명은 대구 지하철 사고로 죽고 한 명은 산풍 사고로 죽는 약간 그런 격인 거예요. 하나도 겪기 어려운 거를 그런 우연을 막 이렇게 겪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답답해서 제가 사주 명량 또딱 보고 하니까 아 진짜 이게 제가 백호살이 있더라고요. 지금 자식을 의미하는 글자에 백호살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나는 사람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내 워낙 이렇게 되게 거친 인생이니까 내 자식도 이렇게 급살맞게 사건 사고 당하고 급살맞게 죽고 생을 다 못 당하고 자식을 낳아도 그렇게 되려나 전 자식을 안 낳고 살아야 되나 또는 자식이 있으려면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럼 결혼은 할 수나 있을까 본인이 사주영리학을 책을 봤을 때 본인한테 자손이 있던가요? 네, 자식은 많은 걸로. 저한테 본인의 기운은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네. 자, 그거를 강아지가 죽었다는 거 일반인들은 그게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희한하다. 그래도 우연이라는 거 안 좋은 거지만 우연이라는 걸 말밖에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저희가 무당 선생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본인의 할머니도 저의 할머니처럼 이렇게 많이 빌었던. 이런 게 말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조상바람, 신바람 이런 말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신을 안 받으면 우리가 막 가진 고통을 다 줘요. 금전을 어렵게 하고 일이 안 풀리게 하고 또 하나 용어 중에 인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인달이요. 저는 그 강아지가 인달이에요. 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달이에요. 저한테 시련을 그렇게 주는 건가요? 시련. 그 저한테 뭐 제가 뭐 이런... 아니요. 무당까지 돼야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무당까지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그 풍파를 맞는 가정 중에 하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걸 주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뭘 어려워해서? 어떻게 뭐 자기들을 뭐 잘...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를 알아달라는 그는 그겠죠. 쉽게 표현을 하자면 알아달라. 구체적으로 그분이 뭐 누구신지 모르죠. 뭐 왜 할머니 뭐 몇 대 손인지 그런 건 알 수 없는 거 본인이 제작감이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해 드립니다. 지금이나. 근데 본인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안 해요. 저는 뚜렷하게 지금 누군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도대체 당장 저희 엄마는 저처럼 이렇게 안 겪는데 네. 몇 달이 건너서 저한테도 이렇게 올 수 있는 그게 뭐 어디 뭐 책에 나왔듯이 뭐 한 달이 건너서 가고 한 달이 건너서 가고 그런 거는 없어요. 엄마 모친 본인의 모친보다 본인의 기운살이 더 많이 들어가가 있겠죠. 열려 있겠죠. 엄마가 기운살이 많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의 젖줄 본향에 기문살이 있는 자손이다 보니까 본인도 있겠죠. 그리고 엄마도 이렇게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그 인딸이 놓는 과정으로 저는 그렇게 반려동물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이제 무속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그렇게 너무 가책이 느껴지네요. 그 아이들이 나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거기서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런 쪽으로 너무 침체해버리고 본인이 이렇게 사주영리야 본인이 무당이 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철학관을 운영할 사람도 아닌데 자꾸 그런 쪽으로 영적으로 신적으로 사주적으로 자꾸 침체해버리면 본인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일들이 저번 달에 막 생기면서 네 이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미 그래서 하늘을 갔으니까 네. 그래서 막 고양이도 있는데 고양이도 막 죽을정에 갑자기 막 걸리고 간신히 뭐 입원해서 간신히 살려내니까 또 네. 강아지가 또 죽어버리고 네. 또 이제 엄마도 아프세요. 네. 엄마가 중년에 치매를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늘어나는 거죠. 네. 운전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질 수 있는 짐은 한 20kg 정도라면 나한테는 해야 될 역할들이 한 70kg는 이제 멈춰지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힘들고 뭐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고 싶다 하는 게 좀 누군가 내 짐을 좀 나눠줄 수 있는 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사주에 내 본인 사주 보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평생 혼자 살아야 된다는. 네. 없습니다. 나이가 많지만은 늦은 나이에 결혼해갖고 가정을 이루도 일부 종사하기가 같이 살아 끝까지 살아가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일부 종사가 안 돼요. 네. 그거는 원인은 뭐고 해결 방법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쉽게 표현을 할게요. 우리 무당들이 보면요. 인간사 살아갈 때 오만풍파를 담았고 또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무당이 되기 전에 일부 종사가 깨지고 그런 경우가 거의 허다해요.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고력 선생님들마다 맞는 고력이 다 틀리겠지만 가정사가 풍파가 난다든지 뭐 검정이 어찌 된다든지 건강 몸이 어찌 된다 다 틀려요. 그런 걸 모두 다 가지는 선생들도 있고 본인은 우리는 그런 거를 다 겪고 나서 결국은 이제 실령님 전에 무릎을 꿇고 제자가 되었지만 본인은 제자만 안 될 뿐이지 우리가 겪는 거는 다 겪어요. 그러니까 좀 억울해. 그럼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본인은요 점집에 가면 본인 보고 다 구슬해라 할 겁니다.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 조상을 모르고 이때까지 있었으니까 이는 풍파를 맞으니까 점집이라는 곳에 가보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내 조상에 대해서 이렇게 몇 마디씩 듣잖아요. 본인은 어느 집에 가도 굿 다 해라고 합니다. 내가 그 본인이 금전이 여유가 많고 금전이 있는 사람이면 본인은 제 입에서도 굿해라고 했을 거예요. 조상이 어느 집안 본인 집안뿐만 아니라 어느 집안이든 조상이란 조상 극락 왕생에서 편안하게 계시는 조상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구중을 떠드는 귀신과 귀신 많아요. 다 있어요. 근데 본인의 가정에는 다 그 구중을 떠드는 귀신 밥 얻어먹고자 하는 배고픈 귀신들 조상들 다 일어나서 막 휘젓고 댕겨요. 엄마 쪽에. 엄마 쪽에요? 네. 그 저희 아버지가 제 고1 때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 아빠가 저랑 같이 살았던 게 아니라 일본에서 엄마랑 떨어져서 사셨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고1 때 알게 된 사실인데 아빠가 엄마 전에 결혼한 사람이 일본에 있었고 거기 아들들이 셋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가 다
이제 모셨다는 거예요, 입원에 있다가. 그러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아빠가 지금 어디 계신지도 이제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네. 뭐 제사장 한번 차려드린 게 없는 거고, 엄마한테 아빠가 언제 돌아가셨냐, 이제 그런 날짜 같은 것도 저도 그때 기록을 해놓은 게 아니라서 여쭤보니까 엄마도 까먹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가 그런 걸 서운해하시진 않는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위에 조상들입니다. 아빠한테 잘 못해서. 그렇진 않습니다. 그 위에 조상들이에요. 아무튼 이런 풍파는 내년으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서서히 본인이 좋아하시니까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이제는 일어날 거예요. 엄마하고 저하고 같이 사는데 굉장히 이제 부딪히거든요. 네. 성격도 많이 부딪히고 엄마가 치매 이전에도 성격이 되게 다정하게 뭘 지지를 해주거나 격려를 해주거나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항상 무시를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엄마하고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것도 자연스럽게 좀 창업하면서 네킷을 얻어서 좀 나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고, 뭐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어쨌든 합법적으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했는데, 또 이렇게 치매가 걸리시니까 또 내가 또 옆에서 돌봐야 되는데 나가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너무 부딪히니까. 사주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본인은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살고 혼자서 살아야 되지만요. 현재 상황을 비춰봤을 때는 도의적으로 부모님이 편찮은데 어머님 같이 사셔야겠죠. 그리고 다른 질병도 아니고 치매라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아직 낮은 단계예요. 이제 그 시간이 가면 더 그거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불편하시더라도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본인 하나만 보면 아 그거 걱정하지 말고 본인 빨리 이렇게, 어머니가 만약에 멀쩡하신 분이라면 아유 본인 빨리 나가서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겠는데, 지금 상황이 어머니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도의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근데 심적으로 봐서는 어떤 거예요? 엄마하고 저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본인은 부모가 없어요. 사주에 천하에 그냥 고아의 사주예요. 고아 사주. 금전적으로는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부유하게. 엄마는 이제 그런 거를 되게, 그게 곧 사랑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밥해주고, 이렇게 잘해주고, 잘 입혀주고, 좋은 대학 보내주고, 또 유학도 보내주고, 이런 금전적으로 많이 해준 거. 그게 곧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따뜻하게 진짜 뭐 격려 한마디라도 해주고, 지지라도 해주고, 좀 그런 걸 원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격려하고 지지만 해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한 개도 못 주면 그게 또 불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부모는요, 내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마다 아무리 부모래도 인간이고, 인간마다 다 자기 천성이 있고 부모래도 성격 성향이 있기 때문에 품 안에 있을 때만 자식이고 부모지. 내가 크고 나면 남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서로가 부모를 위해서 맞춰가고 살아가야 돼요. 엄마가 지금 치매이시면서 본인이 되게 조급함을 느끼세요. 나는 몇 년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 좀 써보고 죽고 싶다 하시거든요. 근데 엄마가 시골에 땅을 사놓으셨던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점점점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거를 엄마가 좀 팔고 싶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그 땅이 제가 절반만 좀 날 달라고 거기다가 이제 애들 묻어놓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데, 절반은 그래서 팔고 절반은 좀 날 달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엄마는 어떻게든 빨리 이제 현금화 하고 싶어 하세요.
엄마는 좀 사라진 전에 네. 그걸 하실 수 있을까?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네. 엄마 지금 당장 죽는 거 안 보이는데. 아니, 땅 잘 팔려서 네. 잘 팔릴 수 있겠는지. 네. 그거는 제가 땅에 대한 번지가 있어야 되는데 주소가 아세요? 네. 네? 네. 아, 그것까지 있으면 잘 가세요. 네? 적어볼게요. 네. 몇 번지예요? 번지만 말해요, 숫자. 그 주소에 대한 숫자만 말해요. 아, 뭐 말은 네. 말고요? 숫자만요? 네. 292-4. 엄마 몇 살이에요? 76살이세요. 저를 사고를 나셨어요. 개띠예요? 네, 사실은. 네. 이거 어렵게 안 팔립니다. 되게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서. 네, 어렵게 안 팔려요. 내놓고 있으면 쉽게 수월하게 팔립니다. 계속 연락은 많이 오거든요. 근데 네. 이제 엄마가 기억력이 막 감소하면 해주시니까 네. 막 가격을 막 숫자의 개념이 좀 없어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막 숫자를 잘못 부르시고 그래서 네. 저는 막 좀 막 홀값에 그렇게 넘기실까봐 그런 것도 되게 걱정되고 이제 그런 거 약간 도와드리려고 하면은 그걸 또 이상하게 국회를 하시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수월하게 팔리니까 엄마가 그나마 정신이 지금 있으실 때 네. 빨리 파세요. 엄마가 되게 좀 저하고 제가 경리와 지지 이런 게 저의 결핍 요인이었거든요. 네. 그런 게 좀 채워지는 사람은 작년에 잠깐 남자를 만났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작년 말에 헤어지게 됐는데 네. 한번 지나가도 저는 잘 남자도 웬만한 남자는 남자로 보이지도 않고 잘 네. 끌리지도 않고 좀 네. 그래요. 그래서 암만 다른 사람들 만나려고 노력해봤지만 그만한 사람이 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네. 또 엄마한테 어떤 가족한테서 사실은 채워줘야 되는 그런 격려와 지지, 공감 네. 이런 걸 못 받으니까 이런 데 상담까지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참 치워주는 게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하고는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됩니다. 저는 그 초반에 이야기했어요. 본인 결혼할 수 없고 혼자 살아가야 된다고. 근데 그거는 굿을 하든 뭘 하든 아, 안 돼요. 굿을 하든 별 지랄을 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돈을 몇 억을 갖다 주고 굿을 해달래도 저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남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결혼을 성사시키고 그거는 되겠죠. 끝까지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끝까지 사는 게 안 보이는데 그걸 구슬하고 돈을 받고 해갖고 되겠어요? 응? 제가 막 바람을 피고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바람 핀다고 사람들이 다 이혼을 하고 한다는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극히 일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바람을, 저 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구나. 그건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알지 아니에요. 그냥 저의 성격 문제가. 아무튼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내년부터는 좋아지니까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면 옆에서 좀 잘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 엄마가 치매 때문에 운전을 못 하시게 돼가지고 네. 제가 면허는 있는데 네. 장롱 면허예요. 네. 그걸 다시 운전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예전에 그 엄마가 어디 뭐 공부로 가셔가지고 네. 어떤 분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전을 하지 말라고 이유는 너는 식물이 사람으로 보여서 안 된대요. 근데 이게 사실 뭐 흔한 말이 아니잖아요. 식물이 사람으로 보인다는 말이 흔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저한테 그렇거든요. 네. 멀리서 뭐 사람한테 보니까 가보면 나무고 가보면 뭐 다른 형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건넌 말로 그냥 짐작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좀 너무 와닿는 말이라서 제가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고 네.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있는데
운전을 저는 해도 괜찮을까요? 하도 사건 사고. 그거는 상황이면 운전하면 안 되죠. 큰일 날 일이 있어요. 아니 어떤 게 누가 전보는 약간 뭐가 있는. 아니 그러니까 전본 사람이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본다며요. 네. 지금도. 네. 지금도 그래 보면 운전하면 안 되죠. 영적으로 봤을 때도 자동차 사고로 본인이 뭐 단명이 된다고 단명 사주라든지 크게 뭐 큰 사활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근데 영적으로 봤다 하고 본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면 운전 안 해야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명이 엄마는 어렸을 때 그랬는데 좀 많이 보러 다니셨거든요. 근데 제가 명이 짧다는 그런 말을 좀 들으셨대요. 근데 명이 짧지는 않나요? 엄마 세대 때 전보로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점집 가면 자손들 다 단명 사주라고 합니다. 무당들이. 그래서 너가 암호 좀 해주라, 풀어주라. 그게 옛날 무당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본인을 봤을 때는 단명사를 절대 안 해요. 네. 왜냐면 제가 막 그 제 사주 대운을 보는데 한 12년 후에 58살쯤. 그러면 점집이 말 나와요. 본인이 사주 책 다 펴놓고 공부하고 나면 되지.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점집보다는요. 심리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점 자체가 직설적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본인이 아까 전에 이렇게 조상들이 많이 빌고 본인의 사주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본인이 좀 우리 까라 비슷한데, 본인은 오히려 이래 돼갖고 무당이라도 되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 무당은 못 되고 일반인으로서 이래 사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본인. 본인은 점집에서 내 미래가 궁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시려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세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심리 상담 받고 안 하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받죠. 그러나 본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본인이 사주 영역으로 내 미래를 뒤다보고 뭘 하고 뭘 하려고 해요? 그만치 안 풀리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걸 좀 내 일이 너무 잘 풀리면 그거 못 하고 그랬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데도 오는 거고. 이제 제가 말한 제 이 정쟁이가 하는 말은 내년부터는 괜찮다고 하잖아요. 아시겠죠? 아무튼 심리 상담도 잘 받으시고요. 심리 상담하고 영적인 치료하고는 틀려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그는 치료도 잘 받으시고 제가 보는 기운을 앞으로 봤을 때 기운은 이제 힘들고 어려운 고비는 다 넘어갔고 내년부터는 괜찮아지니까 너무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내년에는 뭐 별일 안 생기고 네, 크게 무슨 또 뭐 새로운 관제가 끼고 큰 사고가 생기고 뭐 큰 망신이 들고 이런 거 전혀 없다. 아시겠죠? 이사를 갈라 하는데요. 제가 지금 분당하고 용인 쪽 둘 쪽으로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틀을 봐요. 아까 그 땅처럼 방위는 안 봅니다. 아, 번지수 뭐 이런 거 네. 그럼 제가 그 국가 지원 사업 같은 걸 많이 받고 있거든요. 자꾸 지원해가지고요. 근데 제가 관이 좀 많이 끼니까 저는 기관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게 좀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 관에 하셔도 좋아요. 그게 더 좋아요. 개인 사제 돈 가지고 하는 것보다 국가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